고기랑 드디어 제작진 입장. 줄 서서 먹는 맛집답게 식당하는 손님으로 인사이네. 그나저나 손님 밝힐 끄는 이 집의 메뉴는 다른 말인 불판에 자글자글 구워지고 있는 바로 이것. 아니 고기를 굽는 소리도 맛있게 들리는 돼지 고기. 그런데 고기는 평범한 고기 같던데. 아 돼지가 아닌가? 먹고 있는 거 뭐예요? 왕소금 생고기요. 오늘의 주인공 불판 위에 자세 뽐내고 있는 왕소금 생고기 되시었다. 너나 할 것 없이 구워지는 대로 바로 입으로 직행하고 상추섬에 고기 얹고 볼이 미어터질 정도로 싸서 입에 넣으면 소리 철로 나온다. 입에 고기 몇 점씩 넣어서 먹기 바쁘다. 봐봐. 아니에요, 여긴 조금 더 스페셜해요. 누가요? 우선 가격이 싸요. 여기요. 성우의 5인분 주세요. 성우의 5인분이요. 사장님 여기 소금구이 12인분 주세요. 12인분이요? 5인분에 8인분 받고 12인분 주문까지. 도대체 가격이 얼마길래 이렇게 많이 시켜지? 네 여기 왔으면 기본적으로 12인분 정도 시켜줘야죠. 여기가 싸고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어도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. 12인분이 기본이라니 대체 얼마나 저렴하기에 접시 가득 소금구이를 시켜먹는 것일까? 12인분 나왔어요. 거기 오니까 신났다. 신났어. 그런데 네 명이서 왜 10인분이나 시켰을까? 얼핏 보기에는 그냥 고기 같은데 보이지 않는 특별한 뭔가가 있나 보다. 일단 두툼한 고기 불판 위에 올리고 거기 살짝 익었나 싶을 때 잘라주는 것이 센서.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속까지 한 번 더 익혀주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집이 꼴깍꼴깍 넘어간다. 꼴깍꼴깍. 이럴 때는 고기 한 움큼 집어서 한입에 넣어주면 행복은 몰리는 게 아니야. 여성 손님도 야무지게 한 잔 먹어봤는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반신반의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고기도 되게 두껍고 쫄깃쫄깃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가격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담백하고 되게 맛있어요. 손님들 칭찬이 이어지는 소금구이의 가격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. 과연 얼마인지. 아까 10인분을 주문했던 손님의 계산서를 살짝 보는데 아니 이럴 수가. 36,000원. 보고도 가격을 믿을 수가 없다. 믿을 수 없어. 2인분에 3,600원이라고요? 다시 확인해보자. 얼마 나왔어요? 여기 36,000원이요. 눈 비비고 다시 봐도 36,000원. 그렇다. 이곳의 소금구이는 1인분에 3,600원이다. 고기 10인분 먹고 이 집 대박의 비결 바로 소금구이가 1인분에 3,6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이 있었던 것. 대체 어떻게 이 가격에 고기를 파는 게 가능한 것일까?